수도권보다 대구가 상승 사이클이 좀더 빨리 올수 당연히 있다. 빨리 오죠. 올수 있다가 아니고 빨리 옵니다. 예, 온다. 빨리 와요. 저번 사이클도 대구가 먼저 하락해서, 그러니까 저희 분양했던 사람들이 예. 대구로 다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대구 팔고 이제 수도권으로 올라와요. 올라와서 이제 예. 또 이렇게. 대구에 미분양 막 팔고 돈 벌고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여기서 또막 팔고 똑같아요. 대구가 이제 먼저 하락했잖아요. 그럼 미분양 막 많이 쌓이고, 예, 하락하면서 일찍 하락했기 때문에 당연히 일찍 상승하죠.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도 미분양 수치를 보면 경기도가 3만을 넘었어요. 3만을 넘었는데 서울은 몇 건이었냐면 4천 개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비교하자면 서울은 먼저 올랐어야죠. 4천, 그러니까 3만이 넘었으니까 몇대 몇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치로 서울이 미분양이 적었단 말이죠. 그럼 서울의 상승 요인이 굉장히 컸단 얘기죠. 근데 서울은 끝까지 2014년까지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걸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서울이 단순히 상승 요인이나 이런 게 생긴다라고 해서 서울만 혼자 상승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죠. 수도권 안에 분위기에 전체 갇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 경기도가 다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예,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경기도나 인천이나 공급 물량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서울도 지금 미뤄진 것들이 꽤 많거든요. 예를 들면 둔촌주공 같은 경우. 원래 정상적으로 분양하려면 2년 전에 분양을 했어야 되죠. 그러니까 분양이 미뤄지고 나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뒤에 생기는 거잖아요. 뒤로. 예, 그러니까 뒤에 이제 분양 물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급 물량 많잖아요. 네. 본격적으로 하락하면 분양 물량이 줄어요. 안 팔리잖아요. 안 팔리면 그 전에 이제 계획을 잡으려고 했던 데들은 포기하게 되거든요. 이미 잡힌 데들은, 그러니까 분양 계획을 잡으면 이게 2, 3년 정도 계획이 이 전체가 걸리거든요. 그러면 2, 3년 전에 이미 잡아서 분양 계획 세웠던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분양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은 사람들은 이제 시장 상황을 보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미분양 많이 나니까 그냥 포기하자. 나중에 하자.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분양이 뒤로 미뤄지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공급 물량이, 신축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서 미분양 누적되는 수치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게 사이클이에요. 사이클이라는 건 시장 상황에 맞게 그 시장 참여자들이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거를 다알 텐데. 그래서 제가 한번 네. 읽어봐 드릴까요? 대구는 수도권보다 더긴 하락 예상한다. 이 따봉이 300개나 날렸습니다.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인 입지론에 근거한 시장 분석을 잘못하는 방법인데, 서울하고 비교했을 때 입지가 떨어지는 데들은 안 오른다. 뭐, 더 많이 떨어진다. 항상 그런 얘기가 붙어요. 근데, 대구가 떨어지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오랜 기간 동안 상승한 지역이고, 대구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거를 안 보고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검증을 하는 사람이면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검증을 안 하면서 자기 뇌피셜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 잘 분석하는가 싶더니 이상한 데로 빠지네. 그러니까 그거는 하락만을 원하는 사람이 쓴 거예요. 대구 한번 와보고 그런 소리 하라는데요? 지금은 가보면 난리 났지, 지금은. 앞으로도 대구도 3, 4년은 더 하락해야 되는데, 네. 그 분위기가 이제 지금 하락 분위기가 최고조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가보면 지금은 뭐, 초토화돼 예, 있죠. 초토화돼 있는 거지, 지금. 지금 당연히 가보면은 난리 나 있는 거지. 지금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대구 가봐라. 예. 공사판이 잔뜩이고, 아파트가 그득그득 지금 그러니까 미분양이 제가 나서. 항상 주장하는 저기가 뭐냐면 사람들은 현재밖에 몰라요. 현재밖에 몰라요. 그래서 사이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밖에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하지 못하는 거예요. 차트에도 공급 물량이 훨씬 많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예측을 하시냐? 공급 물량 많아도 상승해요. 소장님이 죽기 전에 바닥을 다지고 대구가 반등하는 걸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아마 서울도 똑같은 얘기 할걸요? 서울, 예. 그다음에 그 얘기 하시는 분도 있네요. 대구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서 네. L자 침체로 갈 것이다, 부동산이. 대구는요, 12년부터, 2012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이클이 있었죠. 예. 쭉 빠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2010, 이 대구가 2000 거의 한 10년부터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20년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그때 인구가 계속 빠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 인구 감소가 그 하락을 만드는 요인이 아니다라고 쓰면서 그 예를 대구를 들었어요. 제가 그때는 그러니까 인구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대구였던 거예요. 대구가 인구를 감소하면서 상승폭이 굉장히 큰 지역, 대표적인 게 바로 대구였습니다. 그래서 인구 요인으로 그 시장을 바라보면 안 돼요. 지금 가계부채가 네. 지금 뭐 심각하다. 심각하죠. 그래서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 우리가. 네. 이제 끝났다, 진짜 부동산은. 앞으로 집값은 오르기 힘들다. 네. 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2012년에도 똑같은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아, 지금은 다르다, 이거죠. 지금은. 그때는 내가 틀렸지만은. 네. 지금은 진짜 부채가 심각하다. 네. 사실 자본주의는 저는 금융에 의해서 움직이는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채가 과거에는 적었지만, 지금 부채가 조금씩 조금씩 전 세계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계부채로 인해서 뭐가 이렇게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거의 포화 상태로 가서 나중에 전체 제도가 아예 뒤집어지거나 이런 상황 아니면 이건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어떻게 보면 통화량이랑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채랑 네, 같이. 그건 늘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뭔가 돈이라는 걸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예, 부채 돈을 계속 정부는 만들어내고 그러면 정부의 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부채가 정부가 졌다가 가계로 넘어갔다가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락기 때는 가계 부채가 어느 정도 좀 줄죠. 다시 줄었다가 하락하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상승장이 되면 사람들이 또 돈 빌려서 막 살 거 아니에요. 그럼 가계부채 또 증가하고 그럼 역대의 가계부채의 폭보다 예, 다음 상승장 때는 훨씬 더 크겠죠. 왜냐하면 전체 금액이 커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 상승장 때 강남이 30억까지 올랐다면 다음 사이클에 가보면 5, 60억 이상 올라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지금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게 그때에 뭐 두 배, 세 배 올라 있을 가능성 별로 없고. 그럼 뭐예요? 다 돈 빌려서 사야지. 그러니까 상승장 때 돈 빌려서 사서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상승 끝무렵에 가면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치가 되어 있는 거죠. 또 역대급을 경신하면서.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 그거를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옛날에도 이런 상황 비슷한 상황을 얘기하면서 항상 세계 경제가 위험하고 이러면서 절대 집값은 올라갈 수 없다.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상황이 저절로 만들어진다라는 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올라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무리수를 쓰더라도 와서 산단 얘기죠. 그러면 부채는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숫자나 통계보다는 심리에. 그렇죠. 심리가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빚을 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면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저라면 무조건 돈을 버는 걸 선택하겠는데 후랭이님은 안 그럴까요? 아니 버는 거죠. 당연히. 당연히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이쪽이 상승하는 거예요. 부동산 사이클의 바닥을 판단하는 기준. 바닥일 때는 최악이죠. 최악이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닥일 때는 매수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후랭이님이 집을 좀 사야 되겠다라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부모님이 말릴 거예요. 그 다음에 친지들 좀 친한 친지들이 와서 말릴 거고 친구들이 와서 말릴 거예요. 바보 같은 놈 이렇게 해. 그러면 여기서 확고한 의지가 없는 사람은 여기서 다시 주저앉아요. 왜?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리니까.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부동산을 가봐도 역시 매수자에 맞추는 그러니까 매도자 편보다는 매수자 편을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매수자가 귀하다는 얘기예요. 사러 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를 쉽게 할 수 있는 주변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아요. 미분양도 꽤 많이 남아있고 신규 분양하는 것도 미분양이 생기고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바닥에서 사려고 한다면 매매시장의 분위기를 절대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매매시장 분위기를 고려를 하잖아요. 그러면 못 사는 쪽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럴 때 이제 어디를 봐야 되느냐? 전세 시장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책에다 전세가를 알면 부동산 투자가 보인다 해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올린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진짜 밀어올리는 거예요. 안 사는데, 아무도 안 사는데 저절로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얘가 왜 올라갔지? 이런 느낌. 언제 올라갔지? 이런 느낌. 매매시장을 보고 있으면 올라갈 것 같지 않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호가들이 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닥권에서의 뭔가 시장을 판단하는 기준을 잡고 이럴 때는 절대 매매시장을 고려하면 못 사요. 못 삽니다. 전세시장을 봐야 돼요. 네, 전세시장을 봐야 돼요.